예, 오늘도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가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지권의 윤정식 부장은 반도체와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티플렉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나네트워크에 관심 갖고 있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 SK하이닉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지권의 윤정식 부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부장님. 어제 뭐 지수가 간신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전일 매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었죠. 사실은 국내 증시 워낙 좀 많이 하락해서 그렇지 제대로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무슨 차익실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기간에 한 2, 3일로 보면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었고 마침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지수뿐만이 아니라 LG에너지 솔루션도 또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 자체가 이 꼭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물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좀 매물을 좀 출회하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일은 살짝 쉬는 과정 정도의 그런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거래대금이 이제는 다시 줄어들고 있죠. 이 2,800이 가까워지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PER로 따졌을 때는 2,500에서 2,600 정도가 10배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게 되면 이제 3,000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11배 가까워지게 되겠죠. 지금 자리 정도면 뭐 한 10.7배 정도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도 되게 되면 이제 10배 후반이 가까워지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다 그러고요. 그리고 PER로 따졌을 때는 한 배가 어느 자리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자리 정도가 이제 한 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는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싸다라고 느껴졌을 때는 국내 시장을 좀 급하게 외국인도 사주고 기관도 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라면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니라 다시 실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또 종목 선별이 필요합니다. 미국 시장보다 이제는 국내 시장에 대한 실적 발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적 발표에서도 이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망치가 좋아야 되는 이거를 충족시키면서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로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매되는 자금 자체가 다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다시 좀 심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상승은 하겠지만 앞으로도 상승 탄력은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탄력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 1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했던 거를 감안한다면 뭐 그래도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단됩니다. 실제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뭐 그동안 시장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뭐 성장주나 기술주나 할 것 없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인 뭐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특정 섹터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불안정하게 보진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이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뭐 이런 시장에서는 뭐 특정 섹터에 좀 집중을 해서 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나 섹터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원자력 쪽인데 이 원자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들이 부각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뭐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유럽연합에서 이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뭐
텍소노미라고 하죠. 뭐 그린 텍소노미라고 해서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를 했는데 이걸 좀 쉽게 말씀드려보자면 어떤 기업이 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친환경적으로 판단이 된다면 친환경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뭐 투자 활동이라든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수혜를 많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텍소노미의 원자력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원자력이라는 이 산업에 대해서 발전 가능성이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그 탈원전에 대한 정책 백지화를 공약으로 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원자력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께서는 반도체 리오프닝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네, 우선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 좀 심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이 좋았죠. 이 듀폰, 이 화학 업체인 듀폰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특수 재료 이런 부분들의 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듀폰 실적이 좋습니다. 예, 매출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듀폰 자체도 6%가 좀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 외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체들 모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할 때 2600에서 2700을 훌쩍 넘어올 때 사실은 반도체 업체들은 상승을 많이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덜 올랐고 미국 시장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반도체 업체들 주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는 코로나 확진자 수 오늘 한 5만 명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확진자 수가 3만 명이든 5만 명이든 지금 이 확진자 수에 큰 의미를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려 확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일상 회복이라든지 격리 기간도 줄이고요. 뭐 항공도 호주 같은 경우 다시 재개를 하죠, 여행도.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거는 시장을 더 악화시키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 보셨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좀 여행주와 그리고 중소형 항공사들이 주가적으로는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행주와 뭐 LCC가 중심이 된 중소형 항공사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리오프닝주도 관심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티플렉스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그동안 뭐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은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절사 가공 업체입니다. 뭐 국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밸브를 만들 수 있는 스테인리스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니켈이라든지 크롬을 첨가하게 되는데 최근에 니켈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자재가 급등을 하면서 거기에 엮여서 니켈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티플렉스라는 기업의 매출 구조가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시장이 많이 약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 티플렉스라는 기업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관련돼서 원자력 밸브를 생산함에 있어서 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에 들어가는 니켈 가격의 급등이 뭐 재고 처리라든지 어쨌든 매출 구조에 대한 가격 전이 정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내재 가치도 좀 뛰어난 편이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쨌든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티플렉스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티플렉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